인도차이나 반도 남동쪽에 있는 나라 캄보디아. 캄보디아는 길거리 어딜 가나 불상을 볼수 있고 어디에서나 수도승들을 만날 수 있는 불교 국가입니다. 또한 고대 브라만교와 힌두교, 토착 민간신앙 요소들이 합쳐져 다채로운 종교적 양상을 나타내는 곳이기도 하죠. 종교의 나라 캄보디아로 떠난 천수왕. 우리는 그녀에게 신의 세계에 대해 물었습니다. 지난 10월, 천수함이 캄보디아 씨엠림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늦은 밤이었는데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금 캄보디아 도착하니까 저녁인데, 혹시 일정은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네, 지금 너무 밤이 늦어서 내일부터 일정을 시작합니다요. 네, 그럼 오늘 쉬시는 건가요? 네, 오늘은 푹 쉬고 가서 간단하게 닦고 오늘 내일 할그 준비를 마음에 그거를 가다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요. 쉬세요. 네. 다음 날, 드디어 시작된 캄보디아에서의 여정. 선생님 혹시 오늘 첫 어디 가시나요? 번째로 갈 아, 곳은. 네, 안녕하세요. 오늘 유적지 갑니다. 이쪽으로 이거 들어오는 거예요. 앙코르 왕조가 탄생한 신성한 산이라는 의미의 프놈쿨렌인데요. 프놈쿨렌은 앙코르 왕국의 첫 도읍지로 크메르 제국의 역사가 시작된 곳입니다. 산이 귀한 캄보디아에서 매우 신성시 여기는 지역 중 하나로 산 전체가 앙코르 유적의 건축 재료에 쓰인 사암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곳곳에서 사암으로 만든 조각상들을 볼수 있습니다. 또 거대한 부처님의 와상이 모셔진 곳으로 유명하기도 하죠. 국민의 대다수가 소승 불교의 신자로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고 있는 캄보디아. 불교의 색이 짙은 유적지를 보며 천수함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방법은 뭐냐면요. 그 당시에 뭐 돌깎이가 있는 게 아니고. 사원에 딱 들어서자마자 눈에 딱 띄는 것이 모든 게다 우리 절에 가면 다 부처님이 계신데 부처님이 계신 곳이 아니고 자연 그대로 자연석으로 다 훼손되었지만 기운이 굉장히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참신 다 신이 여러 신이 다 모인 곳이라고 보입니다. 말 그대로 시바신 시바신이 그온 그대로 용의 형상 우주를 상징하는 힌두교를 상징하는 우주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바신으로 아주 그 자연스러운 그대로 모든 게다 비춰지는 게 너무 감격스럽고 기쁘네요. 마음에 울적하고 기분도 안 오고 알게 모르게 핍박받아서 그 가신 영혼들도 눈에 보이고 그분들도 알게 모르게 다 해탈시키고 천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러 왔어요. 자연 그대로의 기운이 남아 있어 천수함을 감격스럽게 만든 프놈쿨렌. 충분히 프놈쿨렌을 돌아보고 난후 천수함은 현지 시장에 들렀습니다. 신중하게 과일들을 골라 담는데요. 이 과일들을 어디에 쓰려는 걸까요? 요거 하고 20달러. 선생님 오늘 과일장 보셨는데요. 네.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과일장을 보신 아, 건가요? 내일 선왕 가는데 선왕하고 천신 전부 합수받을 수 있는 곳이 용궁기도도 있고 선왕기도 다 같이 산신 합수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이 있어서 갑니다요. 천수함이 두손 무겁게 숙소로 돌아가고 다음 날 날이 밝는 대로 선왕 기도를 하는 곳으로 왔습니다. 어제 미리 사둔 과일이며 각종 재물들을 깔끔하게 담아 준비하는데요. 차에 하나 가져올까? 술까지 종류별로 두니 나름 그색은 갖춰졌습니다.
이제 선수함의 선원 기도가 시작되는데요. 백두산에서 그랬듯 선수함은 자신만의 독특한 수화식 기도로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인은 뜻모를 말들을 읽는데요. 천수함에 따르면 이것이 신의 언어, 즉 신어라고 합니다. 무속인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바라보시는 불교의 세계란 무엇인 것 같으세요? 무속인은 이제 유경이라 해가지고 우리 한웅 단군의 아들을 한웅으로 칭하고 이 불교는 이제 만다라로 칭해서 이 맥락은 결국은 우주 간의 하나라고 보이네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결국은 한웅이나 불교의 그 맥락은 똑같다고 보입니다. 단지 우리 인간이 편파를 줘서 그런 것이지 다른 것은 없어요. 기도에 집중하며 서운 울음을 토해내는 천수함. 낯선 땅에서 그녀를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오늘 기도 좀 잘 되신 것 같으세요? 아주 대만족입니다. 너무 캄보디아 첫 행이거든요. 너무 기쁘고 만감에 교체합니다. 캄보디아가 싸움도 많았고 전쟁도 또 불교의 나라로 힌두교이면서도 불교의 그 인도의 불교로 많이 또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더 기쁘고 제 공부하는 전목이 되는 것 같아서 엄청 기뻐요. 한국에서 기도하실 때랑 이제 캄보디아에서 기도할 때 좀 느낌이 좀 많이 다른가요? 맥락은 비슷하나요? 비슷합니다. 단지 불교의 나라의 그 단지 우리 샤머니 집하고 불교하고 또 평평성이 좀 다를 뿐이지 맥락은 똑같네요. 기도를 해보니까. 큰 줄기에서 보면 불교와 무속신앙이 다를 것 없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기도와 타국에서 하는 기도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요. 천수함이 빗길을 뚫고 어딘가로 향합니다. 이동하면서도 계속 두 손을 들이며 기도를 놓지 않는 천수함. 그녀가 도착한 곳은 바로 앙코르와트입니다. 앙코르와트는 캄보디아 국기에도 그려져 있을 정도로 캄보디아를 대표하는 성지이며 세계 불가사의 중 하나인데요. 하나의 사원이지만 다른 몇 개의 사원을 합한 만큼 크고 단일 사원으로서는 앙코르에서 최대 규모입니다. 크메르의 건국왕이 이곳을 힌두교 비슈누 신에게 바쳤다고 하네요. 힌두교의 이상향을 본뜬 앙코르와트를 배경으로 사진을 안 찍어갈 순 없겠죠. 어느 방향에서 촬영해도 참 멋진 배경이 되어집니다. 하나, 둘, 셋! 우리 한국에는 동쪽으로 정문이 나 있습니다. 근데 앙코르와트는 서쪽으로 나 있습니다. 힌두교의 최고의 신 서쪽으로 나 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보면 손이 여섯 개, 여덟 개 나오는 거예요. 특이하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쉽게 말하자면은 우리 불교에서는 동쪽인데 서쪽으로 우리가 서쪽은 지는 해거든요. 지는 해는 죽음의 사후의 세계로 가는 그거를 상징으로 해놓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천수함의 말처럼 앙코르와트는 다른 사원들과는 달리 서양입니다. 왕의 무덤이라 그렇다는 견해도 있죠. 천수함이 선 곳은 1층 회랑인데요. 앙코르와트 1층 회랑을 따라 힌두 신화의 이야기가 마치 하나의 큰 돌에 새겨져 있는 것 같은 부조는 꼭 보고 가야 할 스팟입니다. 앙코르 사원의 부조는 힌두 신화의 이야기들을 상징화한 조각들인데요. 각자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추측해보는 과정이 앙코르 유적의 재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국민 대부분이 불교를 믿지만 과거에는 힌두교를 믿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선생님, 이제 앙코르와트 이렇게 좀 둘러보셨잖아요. 네. 느낌이 좀 어떠세요? 아, 너무 신성하고 참 마음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마음,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우주를 상징한 것 같아서 너무 기뻐요. 제가 공부하는 거하고 너무 같아서, 맥락이 비슷한 것 같아서 너무 기뻐요. 두 곳을 갔잖아요, 어제랑 오늘. 예, 예. 느낌이 비슷한가요? 아니, 좀 비슷합니다. 예. 맥락이 거의, 예. 똑같은, 예. 만다라. 상징, 여기는 이제 약간 손을 본 것이고, 거기는 완전 자연 그대로. 깨지면 깨진 대로, 여기는 그래도 다듬어져 있잖아요. 완전 고딕으로 만들어진 곳이고, 거기는 자연 그대로 깨진 곳이에요. 깨진 그대로, 파손된 그대로, 그 핏박박은 그대로, 자연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 차이죠. 맥락은 똑같습니다. 선인, 뭐, 악인. 예. 그림도 보셨잖아요. 아, 그럼요. 이거 보시고 좀 어떠셨어요? 제가 늘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기도가, 다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거든요. 선신과 악신, 그 모든 걸 선신도 달리고 악신도 달려야 된다고. 너무 포악하게 하면은 인간에 또 역행을 해버리니 다 똑같은 마음으로, 선신의 마음으로 달려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압사라 춤, 그 천신의 비천, 선녀상이 여인상으로서 춤추는, 실크로도 있죠. 그 춤추는 그 모습으로 그대로 달리고 해주니 마음도 굉장히 감회가 또 새로워집니다. 여기 앙코르와트 왔다 가서 정말 더 하심, 밝은 마음으로, 천신의 마음으로 걸어가야 되겠다는 걸 더 깊이 느껴집니다. 힌두교의 3대 신은 시바, 비슈누, 브라마입니다. 이 신들은 각각 파괴, 질서, 창조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엔 윤회와 카르마란 무엇인지 얘기해 볼까요? 상으로 죽은 사람들은, 네, 뭐 다음 생에 태어나도 뭐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건가요? 아, 있죠. 환생이라는 것은 저는 잘은 모르지만 기도하면서 느낀 게, 천도를 하다 보니 이 아기가 사후세계, 아기가 우리 태아영가 있죠. 태아영가가 죽고 다음 생에 다시, 예, 자손으로 태어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환생은 있다고 저는 좀 주장하는 편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동물들은 순수한 영혼이라고. 네. 그래서 죽으면 바로 동물들도 윤회를 할 수 있는 건지. 아, 그럼요. 동물에도 우리가 개 같은 경우에는 귀신을 본다고 하잖아요. 개가 아주 나쁜 악신이 들어왔을 때는 소리를 막 짓고 울고 있는 모습을 저는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 악신이 들어갔을 때 개도 떠는 것 모습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영혼이 순수하고 있다는 걸 저 바로바로 느끼고 있거든요. 개도 순수하게, 예, 환생하고 또 동물이 우리 인간보다도 더 바르게 본다고 저는 좀 보는 편입니다. 윤회는 인연법이 기본이라는데, 네, 운명이라면 피하려 해도 만나지는 건가요? 예, 필연이라고 봅니다. 꼭 만나야 할 사람은 꼭 다음 생에 아닌 한 달 후에도 또 만날 수 있고 그 다음 달에 또 만날 수 있다는 게, 그게
문외고 인연이고 필연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꼭 만나야 할 선이든 악이든 인연은 꼭 있더라고요. 선은 선대로, 악은 악대로. 우리가 그래서 항상 착하게 살으라, 바르게 살으라. 아쉬움은 앙코르와트에 남겨두고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 다음에 도착한 곳은 앙코르톰 동쪽에 위치한 따프롬 사원인데요. 이곳은 자야바르만 7세가 어머니의 빛나광생을 빌기 위해 12세기에 건립한 불교 사원입니다. 거대하게 자란 나무의 뿌리가 쇠락한 따프롬 사원을 감싸고 있는 모습은 참 기묘한 매력을 더해주는데요. 영화 툼레이더의 배경지이기도 한 사원은 역사와 세월의 부침을 겪어 방문하는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주는 곳입니다. 안젤라 졸리가 자기 장남 우리 한국 거 저기 옛날에 일본이 네.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나라를 학살하고 다녔잖아요. 네. 그럼 그것도 나라의 어업으로 쌓이는 건가요? 아, 그럼요. 쌓이고 말고요. 그러니까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대란이 많잖아요, 일본에. 앞으로 또한 더 큰 일이 많이 일어날 걸로 저는 봅니다. 지진도 일어날 것이고 보이지 않는 그 피해, 태풍, 그런 것도 엄청 많이 올 것 같아요. 그게 다 옛날에 억 때문에. 아, 그럼요. 우리가 자연재해 가는 게 자연재해지만 우리 인간이 다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지금 생의 업장이 혹시 다음 생까지도 이어지는 건가요? 아, 그럼요. 지금 현재 내가 악으로 하면 힘든 고통을 받을 것이고 지금 현재 내가 착하게 선하게 걸어가면 후세에도 내 선대 자손들도 덕을 공덕을 쌓을 것이고 우리가 그래서 악한 일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후세에 그 공덕이 있는 그대로 공공 사는 사로 남는다고 하잖아요. 예. 전생에 살인자였던 사람은 그 다음 생에 태어났을 때 굉장히 안 좋겠네요. 아, 그럼요. 안 좋고 말고요. 그 자손들한테까지도 심지어는 피해가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닦고 천도를 하라 그러고 그 현세에 있는 분들이 몰라서 그러지 없는 엄청 힘든 일이 일어납니다. 그걸 천도도 안 하고 공덕을 쌓지 않고 그대로 간다면은 그 자손들께까지 그 후세까지 엄청난 큰 재앙이 온다고 저는 봅니다. 나라를 위해서 살생을 한 장군님도 뭐 다음 생에서는 안 좋게 태어나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좀 안 좋지요. 우리가 우리 불교회를 보면 윤회설이라 그랬잖아요. 좋은 업을 하라 그러고 했지. 좋은 일을 아무리 좋은 일을 나라를 위해서 사오더라도 이름은 남기지만 그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마음이 아픈 거죠. 우리 본인의 마음에서는 당장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 당장 죽이고 싶지. 하지만 내가 그거를 만약에 살생을 하더라도 내가 닦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 업을. 캄보디아에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용궁 기도를 한다는데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저 호수가 바로 목적지입니다. 톤레삽 호수는 앙코르의 보고라고 일컬어지는데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호수로 앙코르 백성들이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었고 수준 높은 문화를 보유할 수 있었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다처럼 거대한 톤레삽 호수는 유람선을 타고 돌아볼 수 있는데요. 선수함도 유람선에 올라탔습니다.
지난번에는 중국 도망가 갔다 왔잖아요. 네. 이번에 이제 캄보디아에 풍내사업이라는 네. 방을 왔는데 네. 좀 어떠세요? 예, 두만강에서는 우리 민족 같은 동포라서 이제 한의설이고 가슴이 아파 미어지는데 캄보디아 강을 오니까 어머니 강 같은 느낌은 포근한 느낌도 들고 정말 망망대해 같은 그 대단한 그 강이 펼쳐진 걸 보고 너무 신성하고 깨끗하고 맑다는 걸 느꼈습니다. 너무 좋아요.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천상에서 선녀들이 춤추는 그런 모습 그런 것도 보고 엄청 기뻤어요. 두만강에서 성산기도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훈례사 포수를 앞에 두고 기도를 올리는 참신한 유람선이 지나가는 길엔 고달프게 살아가는 수상가옥의 주민들도 마주칠 수 있었는데요. 참 신기한 한편 마음이 편치만은 않은 광경이었습니다. 선생님. 네. 현생에서 지금 생에서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전생의 영향 때문인 건가요? 예, 덕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덕을 못 받아서 곳에 위에 선대 조상에서 덕을 못 베풀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세에 와서 가난하게 산다고 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덕을 많이 쌓으라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공덕을 많이 쌓으라고 하는 그런 불교에서 그렇게 나온 용어라거든요. 그렇다면 현생을 착실하게 산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리고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가는 걸까요? 기독교에서는 착한 일을 한 교인이 천국에 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저 평소에 열심히 선업을 쌓는 수밖에 도리가 없을까요? 독특한 몸짓으로 천수함이 기도를 이어갑니다. 무속인인 천수함은 이렇듯 매일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힘든 사람을 도우려 노력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신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천수함과 같은 이들은 당연히 천국으로 가는 걸까요? 신의 제자인 천수함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무속인이 되시면서 구세 중생을 하고 사시잖아요. 네. 그러면 무속인 선생님들도 천국을 갈까요? 아, 가죠. 그 가시는 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걷는 선생님들도 다 갈 수는 없습니다. 구세 중생 한다고 해서 다 간다고 저는 보지는 않거든요. 정말 바른 신심으로 걸어가야만이 천국으로 갈 수 있고 쉽게 말해서 남에게 악한 마음을 선심이 아닌 가지고 가면은 분명히 지옥을 가죠. 천상 선생님 생각하시는 무속신앙은 뭘까요? 무속신앙 말 그대로 우리는 인간이 원천적으로 샤머니즘이다. 정말 토속신앙 우리가 옛날에 그
정한수를 떠넣고 장독에 물을 떠넣고 빌었잖아요. 그게 정말 참말이지 원초적인 거거든요. 그 삼신의 그 신앙을 바르게 올바르게 믿으면 불교보다도 더 선명하게 잘 간다고 저는 봅니다. 무속신앙은 다 우리 인간이 바르게 걸어가야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